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서지영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아우, 우리 남편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모아두는 아주 짜증나는 습관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버릴 거면서. 여보 신발장에 마라톤 호화 못 봤어? 아 너무 낡아서 버렸는데 그거 너무 더러워. 어? 그걸 왜 버려? 아 좀 더 신고 버리려고 했는데. 새 마라톤 호화 있잖아. 아 그건 그거고. 아 그걸 왜 버려? 그만해. 제발 좀 쟁여놓지 마 좀. 아니 그래도. 허허 몇 번이나 얘기해.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헤이 타일러, 제가 남편에게 했던 말인데 제발 쟁여놓지만은 진명으로 뭔가요? 김슬기님이 아침에 잠이 늘어서 오랜만에 철파임을 듣고 있는데 아니 우리 타일러 왜 이렇게 연기가 늘었대요? 타일러를 오스카로 보냈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남자 타일러 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일단 여러분, 타일러가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배우입니다, 배우. 아, 배우까지라. 아, 그런 거 본인이 약간 부끄러워요? 출연을 한 적이 있죠. 그렇다고 배우라기는 좀. Actor. You are actor. 연기를 했지 배우라고 부르기가. 오, 그렇군요. 네. 뭐 후속작 없습니까? 다른 다음 작품? 아,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섭외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렇죠. 자, 제발 쟁여 놓지마니까 쌓아두지 말거니까. 아, 쌓다가. 축적되다니까 혹시 축적되다 영어 회화 그 단어 중에 accumulated. 어, 네. ACC 네. ACC UMLATE. accumulated. ACC UMULATE. ACC UMULATE. accumulate. 이게 축적하다니까. 네, 네. Hey, do not accumulate your stuff. 너의 물건들을 너무 축적하게 네. 쌓아두지 말아라. 이게 타일러가 말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한자어식 표현이에요. 아, 아니요. accumulate 진짜 좋은 단어예요. 아, 진짜 좋은 단어고 많이 쓰고 있는데 어. 조금 더 미국식으로 바꾸려면 어. 형이 아시다시피 그대로 가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쵸? 뒤집어서 말해야 될 때가 있죠. Hey! Throw away! 네, 그렇죠. 어, 네, 네, 이 방향인데요. 일단 네. 저는 오늘 방향까지만 잡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방향 잡은 기념으로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Learn to let go. One more time, please. Learn to let go. 자, learn to let go. 일단 뭐 배우다가 나왔습니다. Learn, 스펠링은요, learn. Learn, L-E-A-R-N, learn. 근데 learn, 배우다는데 learn to let go. Let go는 뭐죠? Let go는 내놓다, 내놓다, 놓아버리다, 흘려보내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네, 그거 다 되는 거죠. 붙잡질 않는 거. 붙잡는 거의 반대말. 그 붙잡지 말고 놔두라니까. 배우고 놔둬라. 거. Learn to let go. 배우고 그쵸. 놔둬. 이게 뭔 말이에요? 아, 배우고가 아니라 내놓는 거를 놔놓는 거를 배워라. Learn 네. to let go. To let go. 아, 버리고 그쵸. 집착하지 말고 버리는 거를 제발 learn 배워라. 네, 맞아요. 그래서 옛날 물건을 보내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예. 네. 그런 얘기예요. Learn 그러니까, to let go. 물건이 아니어도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걸 보내지를 못하는 사람한테 그거에 대한 애착 갖지 말고 보내라. 이렇게 할 때. Learn to let go. 자, 타일러 진짜 미신 영어 서지영님 영어도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